GMP가 뭐야? GMP는 식품,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의 우수 식품, 의약품의 제조, 관리의 기준입니다. 뭐 별걸 다 하네.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저희 집 AI가 그래도 뭐 네이버 검색과 연동되어 있다더니 꽤 똑똑하죠. 예, 그런데 AI에서 말하는 GMP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말하는 이제 GMP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의약품 GMP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죠. 앞에서도 제가 두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제 GMP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GMP가 뭡니까? GMP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어떤 품질이 보증되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제조소가 필요하겠죠. 예, 제대로 된 제조소의 구조, 예, 제조소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원자재의 구입,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조직적 관리하에 의약품을 제조하는 체계,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100점짜리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형성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죠. 전에 제가 그 GMP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에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설에 관한 것들은 식약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셨습니까? 뭐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보셨으면은 일단은 해설서는 나중에 두드려도 한번 그 한 32페이지에 달하는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그 부분 한번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려고 해서 한번 쭉 읽어봤더니 뭔 말인지 잘 몰라. 그죠? 예. 그리고 한 두 페이지 읽으니까 더럽게 졸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MP라는 게 무슨 뭐 흥미진진한 어떤 뭐 학문적인 이론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이런 것들은 꼭 해라, 이런 것들은 꼭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그냥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쫙 해놓은 거에 불과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조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 GMP에 대한 개략적인,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낫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GMP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요 내용이 과연 GMP의 지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GMP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뭐예요?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하고 품질 관리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GMP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무슨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GMP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GMP의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이제 작은 목표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GMP의 3대 지표라고 말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어차피 나중에 머릿속에 박혀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의약품을 만드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실수예요. 인위적 과오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뭔가 혼동할 수도 있고요. 뭔가 잘못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인위적 과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예.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실수들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켜서 예, 안전성이 뛰어나고 예, 안정성이 있으면서 유효성이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실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실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요. 아니, 문제는 쉬웠는데 내가 OMR 카드 마킹을 번호를 밀렸어가지고 시험 줄였네. 그러면은 OMR 카드 마킹할 때 밀려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마킹할 때마다 한 번씩 또 확인합니다. 그죠? 예, 1번에 3번 찍었으니까 1번에 3번 맞나? 아, 1번에 3번. 이거 1번이지. 1번 밑에 들어가서. 옆에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종이라든지 자 같은 걸 대고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놓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습니다. 실수를 방지하려면요. 일을 하는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빠르게 하는 거는 어때요? 상충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그랬죠. 한국 사람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들 없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빠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 빨리 하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일을 빨리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잦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여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거란 얘기죠. 그 서양 사람들 일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장에서 제조 일을 하든 아니면 밖에서 무슨 뭐 공사를 하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예, 법대로 합니다.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예, 옆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이것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하는 루틴을 종이로 적습니다. 일하는 루틴을 적은 문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준 작업 지침, 표준 작업 지침서.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SO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품질관리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 제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일하는 방법이 써있는 문서가 있어요. SOP가 있습니다. 그 SOP대로만 하는 겁니다. 물론 SOP보다 좀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예, 머리들이 좋아서 또 그런 방법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일을 하고 예, 나머지 시간을 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목적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 그래서 이거대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거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해요? 일을 하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오늘 장을 보러 기로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집에 뭐 이제 참기름도 떨어지고 간장도 떨어지고 고기도 사놔야 되고 과자도 없네. 과자도 좀 사야 되고 요즘 술도 떨어졌네. 소주도 한 두 병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가서 삽니다. 예. 그러면은 쇼핑하고 오면 이거 사기로 했는데 까먹었네. 예, 간장 사기로 했는데 간장 까먹었네. 이럴 수 있죠. 실수죠. 그 실수를 많이 하려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장 보러 가기 전에 예, 살 물품들의 품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장을 볼 때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시장을 다니는 어떤 경로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고기 파는 곳, 뭐 생선 파는 곳, 그 다음에 무슨 라면 파는 곳, 이제 이런 장소를 어느 정도 미리 알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살 품목들을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죠? 예,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지우죠, 그죠? 예, 이 일종이 뭐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레코홀딩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록은요, 그냥 백지에다가 뭐 그냥 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쓰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뭐 온도가 얼마냐, 몇 도, 무게가 얼마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뭐 거기 뭐 특이사항 있으면 특이사항 또 쓸 수가 있고 일하다 보면 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문서 작성하는 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GMP 시스템이 돼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서 나와 있는 문서대로 하면 되고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럼 문서 작성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시험 액션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무슨 뭐 실험 레포트 작성하듯이 거기다가 무슨 뭐 고찰을 하고 뭐 이것저것 쓰고 하잖아요. 예. 네, 결과에 대한 고찰 같은 거 막 쓰고 그러면 뭐 이제 막 글로 막 별 쓸데없는 소리 막 쓰잖아요. 예. 네, 그런데 GMP에서 품질 관리할 때 시험 액션 쓰는 건요. 그런 거랑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시험에서 나온 결과치만 딱딱딱 적을 뿐입니다. 예, 거기다 무슨 뭐 느낌을 쓴다든가 무슨 뭐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방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시험 볼 때 OMR 카드 밀려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입니다. 점검. 점검도요. 혼자서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고 듣고 뭐 하는 것들이 완전 주관적이죠.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보통 한 사람이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사람 더블 체크라고 그래요. 이중 점검, 더블 체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GMP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시다가 이제 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3대 지표 중에서 지금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보시면은
예, 좀 더 집중도 잘 되고요. 예, 졸리지도 않을 겁니다. 일단 실수를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GMP는 상식적인 겁니다. 자, 그럼 3대 지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염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겁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다 보면은 뭐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한다, 예, 뭐 음식을 차린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이 안 된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뭐 미리 손을 씻는다든가 아니면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소의 구조 자체가 외부와 단절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뭐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하는 거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관리된 상태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뒤집어 쓰는 뭐 무균복도 입고요. 장갑도 끼고요. 마스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과연 예,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죠? 예. 결국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품질 저하 방지. 품질 저하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마다 일정한 보관 조건이 있고 그 보관 조건으로 보관을 할 때는 항상 유효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유효 기간 안에서는 의약품은 뭐 변질되거나 변폐되거나 하진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보관 조건에서 보관을 했는데도 유효 기간 안에서 변질이 됐다. 그러면은 품질이 저하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뭐 오염이라든지 실수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뭡니까? 미생물이죠, 미생물. 그죠? 예, 미생물. 예. 혹은 뭐 이물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따로 분리를 하고 구획을 하고 구분을 하고 무슨 뭐 이런 일들하고 미생물 검사도 하고 그죠? 예, 제조소에 뭐 미생물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부유균을 어떻게 측정하고 부유입자를 어떻게 측정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지표가 뭐냐면은 고도의 품질 보증 체계. 체계니까 뭐예요? 시스템이겠죠. 고도의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하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대 지표라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예, 아마 머릿속에 다 박혔었을 겁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예, 처음에 뭐예요? 실수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오염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만드는 거. 자, 시스템이란 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를 방지하고 그죠? 예,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체계를 갖다가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조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학교만 다니신 분들이 보통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식당이나 은행 가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오래 기다리는 경우는 번호표를 나눠주죠. 예. 그러니까 번호표를 나눠줌으로써 이제 뭘 방지해요? 내가 나중에 왔는데도 먼저 왔다고 우기면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만약에 뭐 전광판에다가 지금 뭐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고, 그죠? 예,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번호표로 뭐 몇 번이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언제쯤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 가서는 버스만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번 버스가 오고, 노선도가 어떻게 되고, 뭐 3분 후에 뭐 몇 번 버스가 도착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도 뭐예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급을 하죠. 그 교통비 지급 시스템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예. 옛날에 버스 타면은 이제 지급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안내양.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안내양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안내양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창 버스 타고 다닐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사라졌죠. 이분들이 이제 지금 제 누님뻘인데 거의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우리나라 젊은 여성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한 2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성들이 이제 버스 그 중간분, 그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항상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손님들 승하차를 돕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요. 처음에는 현금을 내면은 현금을 받고 거슬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버스인 경우는 어때요? 만원 버스인 경우는 막 사람들 타니까, 그죠? 예, 사람들 타니까 사람들 막 안으로 밀어넣고 바깥에 막 잡고 막 매달려가지고 사람들 막 밀어넣으면서 막 그렇기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는 사람들은 타는데 이제 안내양이 못 탔어. 맨 마지막에 타가지고 사람들 밀어야 되는데 예, 이제 힘이 딸리니까 못 타고 버스는 떠나고 안내양은 막 이제 달려서 쫓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그때 이제 뭐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니까 또 중고등학생 남자들 또 얼마나 짓궂습니까? 예, 안내양 누나들 막 누나누나 하면서 막 까불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승하차도 돕고 돈도 거슬러 주고 그죠? 예, 막 어느 학교에 서요 그러면은 막 그냥 학생들 막 내리면서 막 이제 막막 막 주죠. 그죠? 그럼 이제 막 받아가지고 예, 정신없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가 그 처음에 현금만 받고 거슬러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스템 어떻게 바꿔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안내양은 있는데, 그죠? 안내양은 토큰이 생기면 토큰. 엽전처럼 생겨서 가운데 구멍 뚫려있는 예. 버스표예요. 아니면 이제 회수권이라고 하는 버스표가 있습니다. 예.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얼마를 내고 사서 예. 이제 그거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따로 거슬 필요 없죠. 물론 현금도 받았어요. 지금도 현금도 받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더 일을 확실하게 편하게 이제 하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내양이 없어졌습니다. 예, 안내양이 없어지고 이제 버스 기사 옆에 요금을 내는 이제 통을 마련을 했죠. 예, 그래서 버스 기사가 이제 거스름돈도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줄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카드 인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예, 계속 점점 빠르고 정확하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 요런 게 이제 품질 보증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똑같은 겁니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죠. 제약회사도 지금은 이제 뭐 공장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예, 좀더 일을 빠르게 정확하게 예, 인위적 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무게를 하나 재더라도 무게 잰 다음에 그 무게를 시험 일지에다 적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시험 데이터 갈아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그죠? 예. 시료 무게를 가라를 치는 거예요. 그죠? 예, 시료 무게부터 작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함량이 증가하겠죠?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면서 쉬운 데이터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저우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프린터가 붙어 있죠? 예, 도트 프린터가 붙어 있어가지고. 무게를 그 저울에다가 이제 샘플을 올려놓고 예,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를 측정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예, 무게가 같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시험지에다 붙이게 돼 있죠. 이제 사람이 쓰면 이제 못 믿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더 시스템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계들, 그죠? 예, 측정에 사용되는 이런 기기들이 데이터를 이제는 뭐 프린트아웃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중앙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아예 이제 종이를 안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림스가 이제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 뭐 취업하시려는 회사에 좀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림스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확립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세 번째 GMP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면은 거기에 따라서 효율도 좋아지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3대 지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넣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GMP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예. 아, 그럼 요 내용은 왜 하지? 아, 이거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네. 아, 이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해가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GMP가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